문재인 정부와 맞서 싸우는 강력한 야당이 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대국민 사과 한마디 없이 황교안 씨가 정치를 하겠다는 게 과연 맞는 것입니까? 박근혜 정부 총리 설명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말씀하신 내용의 생각의 근거는 무엇인지 여쭤볼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은데요. 마지막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국가적 시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정말 심려를 가지시게 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것을 인해서 함께 일했던 그 모든 일들과 또 공무원들이 함께 적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무너져 버리게 하는, 그렇게 몰아가는 이런 것은 제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은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통합해서 할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정말 가장 절실한 것이 통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도 자유한국당에 들어가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정말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그리고 국민 통합을 앞장서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절당했다면 당시에 왜 신청하셨는지 해명해 주십시오. 신청이나 뭐 거절이라는 그런 단어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단어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많이 어려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들을 크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감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저도 걱정을 하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